성호야, 안녕. 안녕이란 인사도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. 잘 지내고 있지? 우리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.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어. 너를 못 본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. 1학년이던 너의 후배들은 대학생이 됐고 막내는 이제 18살이 됐어. 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? 21살이 된 너는 얼마나 더 멋있어졌을까? 사실 누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너를 봐. 머리를 염색한 너를, 멋진 옷은 입은 너를, 여자친구 손을 잡고 걸어가는 너를 봐. 네 얼굴, 네 목소리가 흐릿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너에 대한 기억마저 잃게 되면 너를 정말 영영 잃을 것 같아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. 성호야, 네가 없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. 무엇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벽을 마주하듯 힘들었는데 너희를 기억하며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 촛불이 기적을 만들었어. 그리고 얼마 전엔 네가 타고 갔던 배가 3년 만에 무트로 올라왔어. 그 배에서 너와 친구들, 선생님이 잘 다녀왔다고 웃으며 인사해주면 좋았을 텐데 배 안에는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. 그분들이 가족들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. 끝까지 기다릴게.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늘에서 도와주렴.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겠다는 약속도,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. 하늘에서 너와 많은 이들이 도와준 덕분에 이만큼 해낼 수 있었으니 앞으로 지치지 않고 힘낼게. 네게 했던 약속들 꼭 지킬 수 있게 노력할게. 매 순간 우리 곁에 함께 해줘서 고맙고 힘을 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겠지만 너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. 네가 보내준 사람들과 네 친구들과 네 친구들의 형제자매들과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의 형제자매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너를 만나러 갈게. 그곳에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줘. 잘 지켜봐줘. 짧은 순간이었지만 네가 내 동생이어서 너무 고마웠고 행복했어. 우리 다시 만나면 영원히 함께하자.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.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보나 누나가.